박하와 마사하루 의원은 대한민국의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방안을 하겠다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설득하겠다는 것은 오만이고 망언입니다. 일본 측이 해야 될 것은 사죄와 반성이지 설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망언을 듣고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끄럽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행각에 대해서 아주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에게 부끄러울 줄 알아야 합니다.